지난해 청주에서 일어난 여중생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의붓 아버지가 1심 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해자를 엄벌하고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불과 대여섯 살 때 시작된 아버지의 성폭력은 하윤 씨가 중학생이 되며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경찰도 만났지만 자신의 말을 부인하는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의 처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만 조용히 하면 이 가정은 행복하게 이상적인 게 살 수 있는데 내가 겪었던 경험이 이게 진실이가 계속 제 자신을 탓하면서 계속 제 자신을 부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기억을 부정하다 의식이 분열되는 해리 현상까지 겪었다는 하윤 씨. 지난해 청주에서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온 여중생이 같이 피해를 입은 친구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가슴이 미어졌다고 말합니다. 중학생이던 그 어린 소녀들이 어떻게 자기 피해에 대해서 나서서 도움을 요청하고 혼자서 버텨낼 수 있었었는지 감히 상상조차 가지 않고.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창 여중생 사건 가해자를 엄벌하고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직계존속 고소 금지 조항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상 친족에게 성범죄를 당한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신고하면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시점부터 불과 10년입니다. 또 가해자가 직계존속이면 직접 고소도 못합니다. 저희들은 집 안에서 죽은 존재로서 숨만 쉬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제 잘못을 논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도망 안 갔냐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중 친족 성폭력 피해가 가장 많고 친족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린 피해자 비율은 55%에 달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이 어렸을 때 겪었던 거를 성인이 돼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진술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가족과 분리되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소시효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 피해를 인지하고 언제라도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시효를 연장하는 제도 손질이 시급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